원숭이, 양, 띠, 말띠, 말띠, 원양말. 근데 올해 원숭이들은요, 삼재네. 올해 원숭이띠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람 때문에 마음 다칠 일이 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숭이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반기 들어오면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삼재바람이 되게 크게 불면서도 올해 원숭이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악삼재일 거예요.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원숭이띠 같은 분들, 원숭이띠 중반기 넘어오시기가 조금 힘드실 수가 있는데 사람 믿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은 뭔가 도전을 하거나 시작을 하거나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주춤하실 수가 있으니 지치지 마세요. 지치지 말고 도전해보고 나면은 하반기 들어가면서 충분히 풀릴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나 43 경신생 같은 경우에는 진짜 힘들겠다. 정말 죽어라 죽어라 하는 꼴이기 때문에 올해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걸어간다 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지치지 말고 꾸준히 걸어가세요. 그래놓고 나면 하반기 들어가면서 조금 풀릴 일이 있겠다 그러시고 67세 병신생 같은 경우에는 병원 신세질 일이 크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건강관리 필히 유념하시거나 내가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병원 가서 닌게로 맞으세요.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67세 병신생의 원숭이띠 같은 경우에는 올해 건강수가 굉장히 악재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은 내가 정말 건강에 유념해야 되고 괜히 작은 병이 큰 병 되고 큰 병이 고질병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만 조금 조심해서 넘어가셔라. 그래 놓고 나면은 괜찮겠다. 그리고 특히나 79세 갑신생의 원숭이띠 분들은 요즘 많이 그런데 왜 갑신생의 원숭이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고수도 끊임없이 따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걸어갈 때도 조심하시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할 때도 조심을 하시고 내가 뭔가 계약을 한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함에 있어서 괜히 사기당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만 조금 유념하셔서 넘어가시면 중반기 그래도 편하게 넘어가실 수 있겠다 그러세요. 근데 원숭이띠분 중에 31살 임신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와 차라리 지금 코로나가 조금 풀렸으니 해외를 좀 나갔다 오세요. 운때 자체가 왜 그런 게 있어요. 무당들이 가끔 가다가 그냥 해외 나갔다 오세요 하시는 할 때가 있는데 뭐냐 안 좋은 운때를 안 좋은 운기를 조금 털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러한 것만 조치를 취하고 나시면은 그래도 괜찮겠다 이 말이 나와요. 그리고 양띠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 올해 20살 되는 양띠분들 조심하세요. 중반기 때 괜히 사건 사고가 따를 수 있어요. 왜 지금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저 잠운동 할머니는 왜 자꾸 안 좋은 것만 말해 그러잖아. 이게 무당이 안 좋은 거 말할 때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 좋은 거는 어차피 나한테 따라들거든. 근데 안 좋은 거는 피해가자는 게 이런 무속 신앙이거든요. 특히나 20살 같은 경우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중반기 때 내가 왜 보통 20대 20살이 되고 나면 이제 가 성인이 됐기 때문에 칠렐레 팔렐레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관제수가 들어요. 내가 어디를 가서 12수가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하고 나시면은 크게 탈날 거는 없겠다. 근데 학업의 바람도 잘 들어오시는 분들은 들어올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돼요. 근데 다만 12 관제수 이런 것만 좀 조심을 하셔라. 그리고 32세 양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반기 들어오면서 운때가 참 편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가시던 길을 걸어가셔라. 근데 뇌가 뭔가 이동을 하거나 뭐 하거나 그런 면에 있어서도 운때가 받침이 되니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잘 걸어가셔라. 44세 양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괜찮아요. 중반기는 괜찮아요. 근데 하반기 들어가면서 조금 운때가 뒤틀릴 일이 있다. 운때가 어스러질 일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재산 모으세요. 지금 재산 잘 간직하세요. 괜히 확하니 망조가 될 수 있으니 풍파가 될 수 있으니 그 부분만 조금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56세 정미생의 양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만 유념하셔라. 그래놓고 나면은 크게 탈날 거는 없겠다. 근데 뭔가 계약을 하거나 새롭게 뭔가 시작을 함에 있어서 올해 중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으니 차라리 하반기를 조금 밀어놔라 그러세요. 그리고 68세 을미생의 양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반기 들어오면서 드디어 안정권으로 접어드는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권으로 접어들 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마음을 편하게 드시고 욕심내지 말고 정말 잘 갈무리 하셔라. 그래 놓고 나면은 크게 탈날 거는 없겠다 그러세요. 그리고 올해 80세에 들어가는 양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박인데? 와, 중반기 들어오시면서 병원 신세질 일이 커요. 그래서 하반기로 내가 들어감에 있어서 오히려 건강수는 상승의 곡선이 있으나 올해 중반기까지는 굉장히 골골하실 수전이에요. 그래서 내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나시면 크게 탈날 걸 없다. 근데 혹시라도 80세에 자손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손을 먼저 보낼 일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념하시고 특히나 내 집안, 사람들 관리 단도리를 잘 하셔라 그래요. 뭐 90세까지는 뭐 안 봐도 되겠죠? 92세도 양띠가 계시긴 하시지만 뭐 거기까지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아까 원숭이 양 말이었죠? 네. 중반기에 말띠분들 참 좋아요. 뭘 해도 될 때예요. 양띠분들 전체가. 그러기 때문에 말띠분들 전체가 뭘 해도 될 때예요. 중반기 때. 그래서 도전하셔라, 시작하셔라. 특히나 50대, 그렇지 50대 있지. 57세 병호생에 들어가는 말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구가 늘어나는 해예요. 뭔가 식구가 늘어난다는 거는 내 재산도 풍요로워지는 때고 또 하나는 내가 뭔가 이름이 나고 명이 나고 내가 흔히 말해서 뭔가 안정권에 접어들 때 그리고 특히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57세에 성주운도 같이 따라들기 때문에 재산을 늘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도전하셔라. 청약을 하시거나 뭐를 하시거나 그럼에 있어서도 충분히 내가 당첨수가 있으니 잘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선생님 그 펜 봐봐요. 모나미 아니야? 모나미 껍데기. 아 그래요? 신기하네. 애플이랑 모나미랑 콜라보한 거.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있구나. 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모나미에서 애플 펜 이거 껍데기 만든 거. 그거 얼마예요? 싸요. 만 얼마였나? 오, 나, 아니 배송비 3,000원. 그런데 자꾸 낙서하시길래. 이거 애플 펜. 그러니까. 아껴. 종이도 아껴야 돼. 나무.